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세 펭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펭수가 1분기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 10편 중 3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우. 최근 구글에서는 국내 1분기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 탑10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구글은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를 통해 매 분기별 영상 조회수, 총 시청시간, 사용자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국가별 우수 광고 영상 10편을 선정을 합니다. 그중 제1기획이 제작한 광고가 4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4편 중 펭수가 출연한 KGC 인삼공사의 펭수의 귀향편, 동원참치 캔을 바로 따편, 빙그레의 붕어 싸만코 펭수편 등 총 3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저 붕어 싸만코 정말 너무 재밌는 광고입니다. 펭수가 광고하면 정말 뭔가 끌리는 게 있습니다. 지난 21일 제1기획은 KGC 인삼공사의 펭수의 귀향편이 지난 1월 설을 맞아 공개가 된 광고로, 펭수가 설을 맞아 남극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고 위트있게 담아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광고는 유튜브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를 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원참치 캔을 바로 따 광고는 펭수와 에이핑크 멤버 손나은이 모델로 출연해 중독성 있는 노래와 쉽고 재미있는 댄스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해당 편은 지난해 광고 후속작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다음 편을 제작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아 선보이게 된 것인데요. 이는 유튜브 조회수도 16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전작 못지않은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인기입니다. 광고 영상이 웬만한 아이돌 뮤직비디오 조회수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빙그레의 붕어 싸만코 앤 펭수편도 선정이 되면서 펭수의 어마어마한 스타성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이에 제1기획 관계자 측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한 광고 타깃들이 광고를 직접 찾아보고 즐기며 자발적으로 확산시킨 광고가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선정된 10편 중 다수의 광고가 최근 크게 인기를 얻은 모델들을 활용했다는 점이 동일하다며, 펭수와 가수 양준일 등 대세 모델을 활용해서 끝나지 않고 유머 코드와 귀를 사로잡는 BGM, 아, 펭수의 랩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스토리까지 장착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이를 충족시킨 광고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1분기에 선정된 광고들은 대세 모델을 활용해 기대감과 스토리까지 갖춘 완성형 광고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 펭수, 아, 축하합니다. 역시 대세는 뭡니까? 펭수입니다. 신이나 펭수, 아, 저도 정말 자주 즐겨 보는데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터집니다, 펭수.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펭수가 첫 번째 음원으로 차트인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영상에서 펭수가 음원을 발매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꽤 예전이었는데요. 지난 21일 오후 6시 펭수의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빌보드 프로젝트 볼 1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앨범에는 아티스트 타이거 JKC와 BGC, 바비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타이틀곡은 펭수로 하겠습니다 라는 곡으로, 펭수의 빌보드 진출을 염원한 랩과 요들송이 돋보이는 노래인데요. 해당 음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계 펭귄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단체에 기부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지난 22일 오전 8시 기준 펭수로 하겠습니다가 멜론에서 무려 19위, 지니뮤직에서는 와우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납니다, 펭수의 파워. 이에 펭수는 자신의 SNS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 I love you 라고 외치는 모습과 함께 작업한 타이거 JKC가 펭수로 하겠습니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 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 빌보드로 가는 걸 응원해달라 라고 전하는 모습의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후에 지난 22일 펭수 관계자 측에서는 한 매체를 통해 다들 놀라서 당황한 상태이다,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1위 소감을 밝히고, 우리가 먼저 타이거 JK에게 콜라보레이션을 제안을 했다며 힙합계에서는 워낙 상징적인 분이셔서 영광이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힙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할 계획이냐 라는 질문에 지금 여러가지 장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라면서도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앨범명처럼 빌보드 진출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펭수 측에서는 펭수는 슈퍼스타의 꿈을 안고 EBS에 찾아와 EBS 연습생이 되었다. 워낙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슈퍼스타를 위해 빌보드 진출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꼭 빌보드만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펭수의 여러가지 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펭수의 빌보드 차트이나 정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펭수라면 가능합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이재훈 씨도 펭수의 가수 데뷔를 응원했습니다. 앞서 이재훈 씨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사냥의 시간 홍보차 자이언트 팽TV에 출연해 펭수와의 만남이 성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같은 날 이재훈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히히 노래 좋다, 펭수는 못하는 게 뭘까?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펭수의 데뷔곡이죠. 펭수로 하겠습니다를 스트리밍하고 있는 인증샷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재훈 씨도 펭수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펭수가 펼칠 활약 기대하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대세 펭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